안녕하세요. 권양호 원장입니다. 지난번 먹놀잠 동영상을 보시고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많은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좀 답변을 드리면서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먹놀잠을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지 그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 우리 엄마들 특히 조리원에 지금 계시거나 생후 한 2, 3주의 사이에 있는 그런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가장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먹놀잠은요, 태어나자마자는 사실 거의 먹잠 먹잠이에요. 네, 그런데 그중에 간혹 가다 어떤 시간대에 먹놀잠이 되는 시간대가 있어요. 아기의 어떤 생체 리듬을, 아기가 이렇게 생활 리듬을 처음에 이렇게 갖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먹고 길게 놀고 막 먹고 안 자고 막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먹놀잠을 좀 아기한테 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아기가 잘 먹고 잠깐 눈 뜨고 있다가 금세 잠들고 하는 거는 네, 아주 아주 어린 신생아들한테는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선 이렇게 지켜보세요. 지켜보셨다가 생후 2주에서 3주가 됐을 때 그때 아이가 성장 급등기가 확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스윗함은 짧아지고 아기가 많이 보채고 잠을 안 자는 시간대가 막 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드러날 때 아기한테 성장 급등기 원더익스의 모습이 드러날 때 먹놀잠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이때 엄마들이 아기가 5분 먹고 이렇게 잠이 들면 네, 어때요? 아기가 한 10분, 30분 자다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는 계속 먹잠 먹잠을 하게 돼요. 원더윅스를 먹잠 먹잠으로 보내게 되면은 나중에 아기가 잠은 잠대로 안 자고 먹는 거는 잠자느라 안 먹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더윅스의 아기가 그 전에는 잠, 먹다가 한 2, 3분 놀다가 잠, 잠, 먹다가 한 5분 놀다가 잠, 먹다가 한 10분 놀다가 잠, 이렇게 이제 컸던 아기가, 우리 천사같이 잘 먹고 잠만 잤던 아기가 갑자기 생후 한 10일, 11일 되면 이렇게 전조상이 딱 보입니다. 뭐 생후 한 14일 되면 확 드러나고요. 또 생후 20일경에 확 드러난 아기들도 있어요. 그렇게 갑자기 아기가 너무 먹으려고 하고 막 잠도 쪽잠 자고 막 이렇게 되고, 네, 여기서 이렇게 물고 자려고 하면 그때는 엄마가 아, 이제 먹놀잠을 너에게 내가 가르쳐 줘야 될 때가 되었구나. 이러면서 집중적으로 먹이고 재우세요. 아, 그리고 엄마들 중에 또, 아, 선생님, 먹놀잠이 정말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먹놀, 먹잠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먹놀, 먹잠의 위험은요, 먹고 잠시 놀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기가 젖을 물고 자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막 돌리니까 엄마는 이걸 진정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조금 물려서 젖을 물다가 이렇게 잠들면 엄마가 이렇게 고이 재우는 거예요. 엄마들 우리가 젖 물고 자는 습관이 나쁘다고 알고 있잖아요. 사실 나쁜 게 아니고 엄마에게 이롭지 못한 거거든요. 사실 아기한테 너무 좋죠. 아기가 얼마나 평안하게 잠들어요. 잠수정도 별로 안 하잖아요. 하지만 엄마들이 나중에 이제 요즘에 우리 엄마들은 직장에 복직도 많이 하고 또 일도 많이 하고 또 여러 사회적인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외출도 잦아요. 그런 엄마들이 아기가 졸려할 때마다 젖을 물려 재우기는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 뭐 조선시대든지 여자들이 우리 여성들이 사회생활 거의 안 하던 시절에는 아우 뭐 먹잠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뭐 집에서 그냥 젖물려서 재우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젖을 물고 자는 습관은 나쁘다.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엄마들이 힘드니까. 엄마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먹놀, 먹잠이 되는 아이들은 젖을 물고 자는 습관이 있는 걸 엄마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먹놀, 그 다음에 졸려서 짜증 부릴 때 입을 이렇게 돌리면 공갖젖꼭지를 물려주시든지 아니면 엄마가 좀 애가 울더라도 그것을 하루 이틀만 좀 버티시면서 이렇게 애기 달래면서 아휴 어떡하니 젖물다 자는 습관이 생겨서 응? 이렇게 어떡하니 젖물다 자는 습관이 생겨서 아이고 그래 그 대신 엄마 이렇게 할수 있는 근거는 아까 처음 먹일 때 정말 확실하게 제대로 탁 먹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돼, 안 돼. 젖물고 자는 습관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아기 때 메면서 아기 떼를 메고 공갖젖꼭지를 물려가면서 이렇게 좀 아기를 좀 이렇게 버티게 해주시면 그거 몇 분만 되면은 내 아기가 내
멍, 놀, 잠으로 가요. 물론, 놀, 잠에서 갈때 짜증은 좀 있겠지만, 엄마들이요, 그 아기의 반응을 보세요. 이걸 어떤 방식대로 내가 순서를 딱딱 맞춰야지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우선 아기의 반응을 봐요. 아기가 너무 잠을 자지 않고 끝까지 자지 않고 끝까지 젖을 차죠. 그건 배고픈 거지. 그건 배고픈 거지. 아, 그러면 내가 아까 확실하게 안 먹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젖을 물릴 수 있겠지만, 젖을 물고, 그게 자면은 그때 유도 딱 빼서 그때 딱 재우는 거예요. 알았죠? 네. 엄마들, 내가 확신이 들 만큼 아기가 확실하게 먹였는 거를 매 순간 하시는 게 먹놀잼 핵심이에요. 그리고 먹이는 걸 하기 전에 아기가 그 전에 못 잤어요. 그러면 먹놀잼이 시작이 안 돼. 충분히 재워요. 특히 혼합수유 하시는 분들 중에, 젖을 물렸다가, 재웠다가, 아기가 잠깐 깨면 다시 분유를 먹였다가 또 재웠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아기가 깨작깨작 이렇게 자꾸 먹게 되기 때문에 소화도 잘안 되고 먹놀잠이 잘안 돼요. 그런 분들은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제대로 딱 한번 먹여. 아기한테 정량을 제대로 딱 한번 먹여. 그런 다음에 푹 재워. 네, 끌어안고 눕든 뭘 하든 엄청 푹 재워. 그러면 아기가 눈을 텅 뜨자마자 탁 바로 먹이는 거예요. 그럼 먹다가 좀 들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엄마들 먹놀 먹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특히 생후 한 90일 이전까지는 아기가 제때 정량을 먹고 제대로 수유텀이 있는 게 중요해요. 네. 그렇게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아기가 먹다가 조는 거를 내버려 두시면 이게 계속 애가 40씩 1시간마다 이렇게 먹게 되면 먹놀잠이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잘안 된다고 해서 단박에 개선하려고 하지 마시고 엄마가 만약 우리 애기가 한번 먹는 양이 80이에요. 그러면 70에서 60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텀이 생기고 그게 자꾸 반복해서 학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아기가 정량을 먹게 돼요. 네, 먹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기가 원래 80이 정량인데 80을 먹었는데 아기가 계속 입을 돌려요. 그럼 엄마 10에서 20더 주시는 걸로 하세요. 혹시 알아요? 원더엑스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선생님, 우리 아기는 지난주까지 원더엑스에서 100을 먹었는데요. 이번에 아무리 깨워도 90밖에 안 먹고 85밖에 안 먹어요. 네, 성장 정체기가 왔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한 정량에 언저리까지 먹고 도저히 시도해도 애기가 깨지 않고 너무너무 막 졸려하거든. 그때는 내 혼자 덩그러니 눕혀놨다가 이제 다시 트름 자세를 해주면서 한 5분이라도 깨웠다가 이렇게 재우시는 걸 권하고요. 먹놀잠 시도를 100일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아기의 기분 상태를 먼저 살펴주셔야 돼. 네. 왜냐면, 왜요? 제가 100일 후에는 젖 먹는데 집중을 못해요. 분유 수유하는데 집중을 못해요. 이런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기가 이제는 엄마를 예측해. 엄마가 저쪽에 분유 타고 있으면 내가 먹기 싫으면 막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네, 냄새도 다 맡고요. 네, 엄마 표정 보고서 예측해. 엄마가 지금 나한테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응, 이러면서. 다 예측해요. 그래서 엄마들, 자, 아기가 90일 이후 한 100일 이후부터 갑자기 막 젖병을 막 싫어하고 막 거부하고 그러면은요, 엄마들은 먹는 양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잘 재우는 거를 먼저 하세요. 잘 재우는 거. 잘 재우고 푹 자게 해주면 먹는 게 서서히 개선이 되고, 네. 그리고 먹는 거에서 젖병 거부 증상이라고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애가 먹고 있으면 그걸 다 젖병 거부라고 볼 수는 없어요. 먹고 있으면 애기는 먹고 있는데 젖병이 어떤 부분 때문에 아이가 불편하거나 허기만 딱 채우고 엄마한테 마음에 좀날 강제로 먹이려고 하는 우리 엄마 이러면서 이렇게 탁 피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즐겁게 먹이려고 노력하고 100일 이후에 네, 정량을 안 먹고 자꾸 깨작거리는 아기한테는 엄마가 그렇게 해주시면 되세요.